있습니다. 삼성그룹이 핵심 비상장기회사의 상장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시대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로 풀이됩니다. 박용호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삼성그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핵심 비상장 계열사인 삼성 SDS에 이어 순환출자 구조 정점에서 있는 삼성 에버랜드 상장을 발표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차녀인 이서연 삼성 에버랜드 패션 부분 사장이 공동으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 이후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그룹 승계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의 합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인 뒤 삼성전자와 합치거나 인적 분할을 하면 추가 비용 없이 삼성전자 지분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전자를 비슷한 수준에서 통합만 할 수 있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통합법인을 인적 분할 형태로 금융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리시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각각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물산의 합병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한다면 지배주주는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현재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직접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후 삼성전자 중간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전자계열사를, 삼성생명 중간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금융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전환 중인 삼성그룹. 향후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성공적인 지주사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호입니다.